더위에 즐기는 핫한 커피. 그 맛은 확실히 뭐 같아요. 내 용돈으로는 좀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네. 나 이런 여자야. 멋있어요. 단돈 1,000원짜리 카시트를 기념하는 공짜 커피. 덥지만 아름다운 날이에요. 그날 오후. 편지가 어디다 뒀지? 어? 내가 기억이 안 나. 편지 어디다 뒀는지를. 들고 있잖아. 이건 집에 왔지. 이거 아니야? 웬 편지요? 미시즈 간장이 책장 한 켠에서 꺼내와 보여준 것은 자식만큼이나 소중한 아이들이라는데. 저 멀리 방글라데시와 과테말라에 사는 아이들에게 후원을 해오고 있는 그녀. 와. 정말 개념녀세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한 5년 됐어요. 우와. 아이들한테는 얼마씩 후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 달에 9만 원. 한 달에 9만 원. 야, 3,900원 아끼시는 분인데. 100원, 200원 모으시고. 네, 맞아요. 네, 그런 거 모아요. 근데 그렇게 모으시는데 지금 1년에 108만 원이라는 돈이. 그죠, 크죠. 그때 뭐 엄청 큰 돈인데. 그렇죠. 근데 얘들이 커서 남을 도와주고 얘들 꿈이 크기보다는 제가 제 돈이 작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와. 미시즈 간장의 후원으로 미래의 꿈을 그려가고 있는 아이들. 얻는 건 취미요, 모으는 건 특기, 남을 돕는 건 럭셔리. 포인트는 나의 인생. 그녀의 이름은 바로 미시즈 간장이다. 멋진 분이시네. 돈이란 모은 맛이네. 내가 모아서 내가 해줄 싶으면 하니까. 이렇게 집 사는 것도 우리 남편 좋게 해준 거고. 그리고 애들 같은 거 후원해주면 걔들이 꿈을 펼칠 수가 있으니까 좋은 거. 그게 나를 위한 거지. 제 아내 좀 꼭 좀 보여줘야겠어요. 아, 배울게요. 저는 못하겠고. 네, 와. 전라남도의 중심 도시 광주 광역시. 수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는 이유가 있다. 서울에서 이 집 오려고 기차 타고 4시간 반 타고 왔어요. 이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왜요? 안 들리세요? 빵빵. 아주 오래전부터 빵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다. 빵을 통해 사랑을 확인하고 빵을 씹으며 분노를 사귀기도 했다. 우리의 삶에 결코 빠질 수 없는, 빠지면 안 되는 존재의 빵. 그런데 그 빵을 통해 인생 역전을 한 사람이 있다? 저도 빵 좋아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먹음직스러운 이 빵들을 만든 주인공이라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매출이 어떻게 돼요? 저희 연매출이 약 20억 정도? 네, 맞습니다. 찾았다! 빵 하나로 대박난 이 남자! 소문난 명소답게 인산 이내는 기본. 이곳엔 사람을 끌어들이는 뭔가가 있나 보다. 출입 나올 때마다 항상 들려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네요. 왜요? 왠지 땡겨요. 30년 된 것 같아요. 30년이요?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사촌 누나가 처음으로 저를 데리고 여기 와서 밀크 쉐이크를 먹었거든요. 그때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와서 먹고. 그런데 30년 단골이 찾는 빵집 사장치고 너무 젊은데. 네. 저희는 3대 제과점을 하고 있고요. 배를 이어가고 있군요. 그쪽에 제 아버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박난 동네 빵집의 2대 사장 윤재선 씨. 네, 할머님이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동네 빵집을 처음 연 1대 사장까지. 3대가 함께 운영하며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는데. 변함없는 맛이 바로 첫 번째 성공 비결. 제가 좀 하면서 일본 같은 데를 가보니까 일본은 뭐 4대, 5대 이런 제과점들이 뭐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은 일단 그렇게 대를 물림하면 노하우가 축적이 되지 않습니까? 할머니 가장 오래된 빵이 어떤 빵이에요? 단팥빵. 단꽃빵, 크림빵. 네. 빵이 항상 모자라. 오후 5시, 6시 되면 거의 빵이 없어. 요 공룡알 빵.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빵이에요. 공룡알 빵이에요. 약 1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15년 됐는데 그때 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 빵. 하도 오래돼가지고.